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정과 범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